네, 외빈께서 입장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 행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장이 다 완료가 되면 개회 선언에 이어서 의성 여객 노동조합 신재호 위원장 인사드립니다. 대박이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경상북도 노사정 대동제 개회를 선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북에 있는 전체 노사대표가 한자리 모여 살기 좋은 우리 지역, 자랑스러운 우리 경북을 만들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장기화된 경기 침체 속에서도 대립과 갈등보다는 이해와 협력으로 회사의 발전은 물론 보다 나은 근로환경을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각 단위 사업장, 노조 대표자들이 앞으로 나와서 행진하는 광경에 정말 숙연하기도 하고 이분들이 정말 생산성 향상에 힘쓰고 모두 단합한다면 현재의 경제 위기는 넉근히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소감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대동제를 맞이해서 노사정 모두가 합심하고 또 서로 상대편을 이해하면서 앞으로 우리 경상북도 모든 경제가 활발히 일어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그동안 한 최근 뭐 좀 어렵다고는 합니다만은 한 50년 동안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은 경제적인 발전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기업가라든지 또 노동자 여러분들의 굉장한 많은 노력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노동자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열악한 환경 또 생산성에 못 미치는 그런 저임금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래도 오늘날 이런 경제 성장을 유지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노동운동 왜 하십니까? 좀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노동운동을 합니다. 우리 근로자들 좀 더 나은 사회적 지위, 좀 더 나은 임금, 근로정권, 나은 내일을 위해서 노동운동을 합니다. 여러분들 과거의 노동운동 정말 힘겹고 어려웠습니다. 그 선배들이 닦아온 노동운동 길 여러분 잘 개선 발전시키는 모습 보니까 정말 감사드립니다. 노동운동도 국가 경제를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노동운동이야 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열심히 노사정이 손을 맞잡고 바른 노동운동의 길을 걸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